오늘은 이제 종강하는 날인데요. 종강하는 날에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은 자격증 공부를 한번 해볼라 그래요. 자격증에 나오는 유형을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실무는 실무예요, 사실은. 근데 자격증하고 실무가 과거에는 동떨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비슷하게 접근을 해 나가려고 애를 써요. 실무는 계속 변합니다. 실무는 계속 변하고 자격증은 하나도 안 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버전이 동일한지, 2007, 2010으로 보는 거 많은지, 아리한글 과목을 시험 보러 온 사람인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는 이런 규칙대로 저장을 하래요. 시험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거고, 또 중간중간에 뭐 답안 전송을 이용해서 답을 전송하래요. 주기적으로 전송하래요. 이건 시험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 시험이 아니라 그냥 학습이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행동, 미운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부정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일단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글꼴은 바탕 또는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꼴을 쓰래요.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함초롱 바탕 맞네요. A 또는 B니까 우리는 바탕이라는 글꼴이 없어도 함초롱 바탕 있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글꼴은 10포인트예요. 맞죠?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줄 간격은 어떻게 된다 보세요. 줄 간격은 160%로 되어 있죠?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양쪽 정렬로 되어 있대요. 양쪽.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양쪽 정렬로 되어 있대요. 한글, 아래 한글은 이게 기본 값이에요. 이대로 하래요. 즉, 니 멋대로 고치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조건들이 나와요. 조건들. 여기 보면은 이런 조건들이 나와요. 이런 조건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용지 여백을 먼저 할 거예요. 용지 여백. 여백 설정을 먼저 하래요. 여백 설정 우리 어떻게 하죠? 쪼개 와요? 서식에 와요? 쪼개 와서 우리 뭐예요? 어디 갔더라? F7번. 쪽여백 설정을 해야 돼요. F7번 누르셔도 되고, 쪽여백 설정하셔도 되고, 여기 있네, 뭐. 쪽여백에 가면, 저 쪽여백 설정하는 거. 이 화면이 나오래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때 F7번을 먼저 누릅니다.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왼쪽, 오른쪽은 11mm고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0mm고 재본은 0mm래요. 룰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11, 오른쪽 11, 머리말 10, 꼬리말 10.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11, 위쪽 동네, 아래쪽 동네는 다 10. 그 엔터를 탁 치면 돼요. 그림은 나중에 우리가 가져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이 중요해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문서를 만드는 거죠. 3페이지 문서. 근데 1페이지에는 1번, 2번이라는 문제 번호를 이렇게 표시하래요. 1점, 2점, 이렇게. 여기다가 1점, 2점, 이렇게 하래요. 제가 엔터를 유난히 크게 시끄럽게 눌렀는데, 엔터 누르세요라는 거죠. 간혹 어느 책에 보면요, 1번, 2번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렇게 놔놓은 것보다, 한 다섯, 여섯 줄 이렇게 떨궈 놔도 돼요. 이만큼 띄워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로 그냥 엔터를 막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페이지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지금 이렇게 안 넘겨요. 여기에서 페이지가 이제 완전히 넘어갈 때는요, 강제로 페이지를 나눠요. 컨트롤 엔터 누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컨트롤 엔터.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Alt Shift Enter.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엔터 치면요, 이렇게 점선이 생기고요. 엔터를 쪼르르 그냥 엔터를 막 누르다 보면은요, 이렇게 검은 점선이 생겨요. 검은 점선. 검은 점선이 생긴 건 뭐냐면, 아, 알아서 페이지가 바뀌었구나, 이런 뜻이고, 컨트롤 엔터를 툭 쳐갖고 빨간 점선이 나오면, 아, 얘가 강제로 페이지를 나눴구나. 그 다음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빨간 실선이 생겨요. 얘는 구역을 나눴다 그래요. 구역. 여기 보면은, 구역을 나눴다 그러죠. Alt Shift Enter.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쪽 나누기, 컨트롤 엔터가 있고요. 다단 설정은 우리는 아니니까 구역 나누기 있고, 본래는 구역 나누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시험에서는 구역 나누기가 쉬워서 구역 나누기를 하는 거고요. 구역 나누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는 구역 나누기 지우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번, 4번 빨간 점선이 나온 거는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을 안 본다고 했을 때 빨간 점선이 나오는 거고요. 쪽 윤곽을 이렇게 여백을 보면서 작업할 때는 안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1페이지에 1번, 2번 문제 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용 없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용을 안쓴 거니까. 그러니까는 강제로 페이지를 척 쪼개고 넘어갈 거예요. 그때 컨트롤 엔터를 치면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고요. 또 3번 점 열어줄 치고 4점 하고 엔터를 여러 번 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 페이지. 3페이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컨트롤 엔터를 탁칠 거예요. 그럼 화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3의 3쪽 현재 세 페이지를 만들었고 마우스는 세 번째 쪽에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 보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페이지부터 입력을 해요. 우리 여기다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서울국제고서전 개최 책으로 여기까지만 쓸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목줄이 서울국제도서전 개최가 돼 있고, 엔터, 빈줄한번더 엔터 쳐가지고, 책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디자인하라는 제목이 있으니까는, 그 책으로라는 글자만 한번 써놓을 거예요. 요렇게 이제 보통 연습을 하고 쭉 올라가죠. 1번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1번 문제로.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체제를 어기면 0점 처리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막 작업하다가요, 세 페이지가 아니라 주책 맞게 글을 써 보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빵점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심해야 돼요.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It gain하고 current title of 이렇게 뭐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쓰라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살짝 빈 줄이 하나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건 엔터 치고 또 엔터 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이 명령을 걸면 얘가 이렇게 줄이 높아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공부방에다 제가 오늘 수업에 필요한 거몇 글자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블록 잡아서 복사를 하고 이 문서에다가 붙이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인터넷상에 있는 문서를 복사하잖아요. 그래서 붙이면 원본으로 붙이지 마세요.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글자만 슉 들어와요. 이렇게. 이걸 쓰시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쓰시든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요거 있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까 몇 글자 안쓴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거. 이 내용을 제가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 1, 가, 나, 이점, 가점, 나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나다라 목록. 이건 안 써요. 뭐만? 알맹이만 써요. 알맹이만. 여기다가 우리가 가나다라 1, 2, 3, 4를 매기는 거예요. 매길 거예요. 여기 이제 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표 그려놓으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우리가 이제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요걸 해놓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표 그리는 거 있죠? 표. 표 그리는 건 우리 할줄 알잖아요. 표 그리고 색깔 칠하는 거할줄 알죠? 여기다 평균 계산하는 거 우리 할줄 알죠? 배웠잖아요. 이거 하셔야 되고, 얘를 가지고 차트 만드는 것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하는 것도 우리 수식 배웠었잖아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3번까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보실 거예요. 자, 1번 문제 좀 볼게요. 1번 문제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고 우리말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블럭을 잡고 F6번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이 요거예요. 여기가 스타일인데 F6번을 눌러서 스타일을 하나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추가하겠다라고 했죠. 더하기 눌러서 그 스타일의 이름은 책에 보니까 북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영문 이름은 안 쓰는 겁니다. 뭐 써도 되고 상관없죠. 우리 시험은 아니니까. 자,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을 꾸미기 위해서는 문단이고, 글자를 선택해주면 글자 모양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단 모양도 해줘야 되고, 글자 모양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단 모양으로 놓고, 문단 모양을 설정하러 들어가는데, 왼쪽 여백을 얼마? 10이라고 정해주고요.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를 정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가, 영문하고 우리말 사이가 좀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그거예요. 자, 글자 모양. 중요한 건 이건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우리말은 우리말. 한글일 때는 뭐로 굴림을 쓰고요. 굴림을 쓰고요. 그리고 10포인트 맞고요. 장평은 105%에 자가는 마이너스에. 그리고 영문일 때는 궁서로 하래요. 궁서로 하고 105%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영문을 따로따로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추가 이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살짝 들어갔죠? 왼쪽이 이만큼인데, 여기 왼쪽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그다음 위줄하고 아래줄이 이렇게 엔터 친 자리가 벌어졌잖아요. 왼쪽은 왼쪽 여백을 10포인트, 문단 아래를 10포인트로. 그래서 여기도 벌어졌지만 사실 이 밑에도 벌어졌어요. 이 밑에도 벌어졌어요.
글꼴 우리말은 굴림 영문은 궁서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표 만드는 거. 표 만드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섯에 여섯 줄, 여섯 칸, 다섯 줄에 여섯 칸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고, 구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평균. 조금 높여놔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숫자가 들어갈 거는 오른쪽 정렬을 미리 해놓고요. 2016년, 2015년. 그리고 두개 블록 잡아서 A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2014년, 2013년 나올 테고. 근데 여기는 이제 12.1, 25.6, 18.5, 29.0. 그리고 8.3, 21.8, 28.7, 28.6, 5, 14.3, 29.9, 22.2, 1.2, 22.3, 그다음에 21.6, 23.3. 자,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시프트 에버레이지 평균 들어가라 그랬죠? 여기는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나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입력에 가서 뭐를 넣어라? 여기 지금 캡션을 넣어야 되겠죠? 위에다가 위 오른쪽 아니고요. 오른쪽 위가 아니고 그냥 위에요. 그리고 지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오른쪽 정렬하면,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표 전체, 캡션도 그렇고 표도 그렇고 다 불림이란 글꼴로 쓰래요. 불림이란 글꼴로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 굴림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집 확인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 얘가 캡션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색인데요. 면색이 노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랑이 어디가 노랑이냐면은 사실은 표에 들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 문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노랗게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이 잘안 보이죠? 그렇죠? 셀 배경 면색을 노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차트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차트. 밑에 차트에 들어가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2016, 2015, 2014. 2013은 빼고, 요렇게. 얘들이 노랑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요거는 지금 문제만 보시고는 좀 혼동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C 눌러서, 노랑 처리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가지고 차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2013년도 안 들어가고요. 2013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캡션도 집어넣고요. 자, 이제는 블럭 잡아서 차트 만들어야 되겠죠? 자, 차트를 만든 거를 어떻게 해라? 잘라내기 해서 여기서 붙여도 되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처럼 취급해주면 좀 수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도 좀 넓혀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차트는 2016년, 2015년, 2014년, 요렇게까지만 가지고 차트를 하세요라고 조건에는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여기 가서 더블 클릭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에 들어가서 다음 맞죠? 이상 없죠? 다음 제목에는 서울 국제도서전 관람객 현황
항목 값, 값에는 괄호 열고 단위가 한칸 띄고 콜론 한칸 띄고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눈금선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눈금선. 이런 눈금선 안 들어가죠? 법리 위치는 오른쪽 그대로 맞죠? 아래쪽도 아니고요. 오른쪽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꾸미셔야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야죠? 더블클릭하면 나타나요. 세로로 되어 있던 건데, 더블클릭해서 가로로 바꿨고요. 자,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이 굴림, 아, 도둠인가요? 도둠, 진하게, 요게 진하게고요. 그 다음에 12포인트, 그 다음에 배경에 가서는 한 줄로, 그림자는 2포인트로. 그 얘기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자격증 시험은 시험 출제되는 스타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연습만 계속 하시면 뭐 금방금방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2시간, 3시간 막더 걸리기도 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축 제목과 법례는 그랬어요. 축 제목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법례는 또 바꿔야 되는데 제목 이외의 글꼴은 하나, 도둠, 도둠이란 글꼴을 선택할 거고, 10포인트. 얘가 보통이에요. 얘가 보통. 그 다음에 여기 숫자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에 가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목, 쭉 이것도, 글자에 가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법례도 글자에 가서 도둠 10포인트. 근데 이제 이 법례는 박스가 그려져 있잖아요. 박스. 겉에 박스가 그려져 있잖아요. 한 줄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거는 없죠. 그렇죠? 알고 나면 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3번 볼게요. 수식 입력하는 거죠, 수식. 입력에 가서 수식을 넣을 겁니다. 자, 수식 넣기 전에 여기서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문제 번호 하나 넣어주고, 수식. 얘는 지금 대문자 A에 괄호 열고, 1 더하기 R, 괄호 닫고, 위에 N승이죠? 그 위첨자에 N 옆으로 나가서 는 분수식 들어가서 밑에는 R이고 위에는 A에 괄호 열고 1 더하기 R 괄호 닫고 N승 옆으로 빠져나가서 빼기 1 괄호 닫고 근데 옆으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요? 키보드로 그냥 빠져나가시면 돼요. 키보드로요. 방향키로요? 예, 방향키로. 책에는 보통 탭키 눌러서 하세요. 그러니까 탭키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로 하기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는 좌우 방향키가 제일 좋아요. 예. 이렇게 하면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커서의 길이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쪼록 띄워서 여기다 2번 또 수식. 이번에는 괄호 열고 F 괄호 열고 X 괄호 FX는 분수식 들어갔네요. 여기 또 분수식 또 들어가네요. 위에는 X, 밑에는 E. 여기서 빼기 루트 5 빠져나가서 더하기 2. 여기서 더하기 누르면 안 들어가니까 밑에는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요거는 뭐 빨간 거 요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랬죠? X제곱 맞죠? 3승이야? 제곱. 요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제일 힘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도형이에요. 도형은 우리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도형을 그리실 때는 직사각형을 그리시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요거 엔터 친 자리 있잖아요. 엔터 친 자리로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하세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또 제목을 하나 이렇게 씌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서전 이거 결과를 보면. 근데 왜 저는 도형 그릴 때그 먼저 그렸던 그 선이 왜안 겹쳐서 두 개가 격차가 나타나요? 그거 나타나거든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에요. 요게 제일 윗그림이잖아요. 이거야. 얘가 이 4번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감점 처리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려놓고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제가 도형을 처음에 그릴 때 처음엔 잘 모르셔요. 이렇게. 근데 또 다른 도형을 한번 겹쳐보면 어떤 분은 여기가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보이고요. 그렇죠. 겹친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색깔을 흰색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노란색으로 칠하는 습관이 있어. 그럼 노랗게 칠해 놓으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리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꿔버리면은요. 그다음부터 도형 그림은 항상 노랗게 칠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는 누군가가 얘를 색채우기 없음으로 해놨나 봐요. 그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가 얘를 새 그리기 속성으로 세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선을 자꾸만 그려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이 겹치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 처리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다?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색깔을 일단 하얀색으로 넣으세요. 하얀색 넣으시고 나서 걔를 오른쪽 눌러가지고 새 그리기 속성으로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꿔 놓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항상 요 흰색 배경이 칠해진 도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먼저 얘가 기본 도형으로 이제 큰 배경으로 들어갈 거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에 가서 크기를 125에 145로 돼 있죠? 밑에 보시면 125에 145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크기를 아예 고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크기를 고정해 버리면 이 크기를 못 건드려요. 근데 이 크기 고정을 모르고 빼놓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크기를 고정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은 둥글게 만들 거잖아요. 반원이 아니라 둥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색깔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색 없음 하면 안 돼요. 색 없음 하면 안 되고요. 투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 2, 3 번호 있잖아요. 1, 2, 3 번호. 요거, 1, 2, 3. 1, 2, 3이 뭐로 돼 있냐면, 1, 2, 3 직사각형이, 요거가 흰색이에요. 1, 2, 3이 흰색이고요. 흰색이 지정됐잖아요. 얘는 무슨 색으로 돼 있냐면, 빨간색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절대로, 흰색과 빨간색은 못 써요, 두번 다시. 문제지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요 위에 빨간색 지정된 거는 빨간색으로 해야만 되고, 번호 1, 2, 3 들어가는 거는 하얀색이라고, 흰색이라고 됐으니까 흰색을 써야 되고,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색깔을 넣어야 돼요. 이 시험의 룰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굳이 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문제지는 이 색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정답에는 요거만 빨강, 얘만 흰색이고 나머지 색깔은 어떤가 보세요. 색깔 다 다르죠? 색깔 다 다르잖아요. 색깔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여기 빨간색 지정돼 있는 거는 빨간색, 흰색 지정돼 있는 건 흰색. 그 나머지는 서로 다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제목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보세요. 요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는 글자를 못 쓰기 때문에 오른쪽 눌러서 글자 넣기를 해야 글자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요거 가로 글 상자를 이용해서 쓰면 커서가 들어가니까 바로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럼 도서전 책 만남 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운데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은 크기가 90에 15고요. 크기 고정. 채우기 색깔은 아까 무슨 색이라 그랬죠? 빨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강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을 반원으로 처리해요. 반원. 이렇게 처리하고, 글자 색깔은 도둠이란 글꼴을 찾고, 25포인트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클릭하고 25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여기에서 흰색, 이렇게 하면 흰색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그러니까는 가로 가운데만 하시면 돼요. 가로 가운데만. 세로는 기본이 가운데예요.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에다가 박스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 하나 그리는데, 흰색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흰색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크기는 110에 75. 채우기 색깔은 흰색 말고 그냥 아무 색이나.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죠? 요 모퉁이가 어떻게 된다 보세요. 모서리가. 이 모서리가 달랑말랑 달랑말랑 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밑에가 달랑말랑 하잖아요. 이렇게 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아래가 이 밑에 있는 도형하고 라운드진 부분하고 달랑말랑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 도형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여기다 국제도서전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거는 뭐죠? 입력에 가면 뭐더라? 여기 끝에,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글맵시죠? 글맵시. 글맵시 선택해서 국제도서전. 얘는 크기가 45에 40이고요. 굴림 파랑이래요. 글꼴은 굴림이고요. 모양새는 꺾기. 요 모양처럼 꺾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는 색깔은 파랑. 크기는 얼마? 45에 40. 그 다음에 글맵시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해 올라와요. 본문과의 배치. 그래서 얘를 이만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요 앞으로 와야 돼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이퍼링크를 걸어놨어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서울 국제 도서전 개최라는 제목으로 가래요. 그러면 문제를 한장 넘겨 보시면 서울 국제 도서전 개최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으로까지 썼잖아요. 그 서울 국제 도서전 개최라는 글자 앞에다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책갈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책갈피는 뭐죠? 국제도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뒤에. 우리 책갈피는 어떤 기능인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책갈피를 하나 넣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요 제목 앞에다가. 블럭 잡아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책갈피 안에 제가 어디든지 있다가 책갈피에 가가지고 국제도서전이라는 데로 이동하라 그러면 휙갈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다시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걸어가지고 국제도서전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얘가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서 클릭하는 순간 슉 글로 가요. 우리가 하이퍼링크는 목차 같은 거 만들 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글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는 게 연습만 했었죠. 이렇게 도형 같은 걸 그려본 적은 없었는데, 이럴 때도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 옆에는 1, 2, 3 주식회사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밖에다 놓고 꼭 하셔야 돼. 자,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 그림은 네모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 있다고 문제에서 얘기해줘요. 자, 거기도 써 있어요. 그림은 네모 문서 안에 ITQ의 픽처 안에는 로고 2, 얘를 가져오래요. 이때 글자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글자처럼 취급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돼요. 문서에 포함되어야 돼요. 문서에 포함 안 되면 안 돼요. 취급할 때랑 안할 때랑 자, 차이가 글자처럼 있는 취급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왔잖아요. 얘를 그림 위로 못 올려요. 왜냐면 얘가 글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하세요. 그러면요, 오른쪽 정렬 촥 가요. 이렇게. 그거는 잘 돼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는 오는데, 문제는 얘를 이글 뒤로 보낸다거나 글 앞으로 보내는, 이건 절대로 안, 얘가 하나의 글자예요. 그래서 얘는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 그래야 얘를 이제 위치로, 요 위로 요렇게 해서 글 앞으로 옮겨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저희가 왜 도형 그릴 때도 항상 글자처럼 취급을 글자처럼 누르잖아요.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형을 그릴 때, 만약에 네모를 그려놓고 글자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딱한 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러면 제목으로 딱 들어가긴 좋아요. 근데 다른 도형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그때는. 그래서 어울리고 싶다, 이렇게 도형과 도형이 어울렸잖아요. 이런 건 글자처럼 취급하면 절대로 못해요, 그때는. 자, 이제 얘는 크기를 책에서 말하는 대로 35에 35. 이게 줄어들여 놨어요. 이렇게 줄여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림에 가면 흑백 처리하래요, 회색조 처리하래요. 회색조 처리하라고 돼 있죠? 회색조. 다른 말로 영어로는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는 이 흑백은 아니에요. 이 흑백은 하얗고 검은 거로만 가는 거고, 회색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거. 칼라 사진, 흑백 사진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회색조라 그래요. 회색조. 그레이스케일. 요렇게 이제 크기를 딱 줄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략 여유를, 이렇게 간격을 좀잘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삐져나가도 안 되고, 요 안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도형에 요 라운드진 모습하고 얘가 살짝 빠져나가 있고요. 얘도 살짝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딱 정확히 맞춘다는 건 어렵고요. 대략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다가 1, 2, 3 도형을 그리고 2017 문학사롱 이걸 이제 글자를 쓸 건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먼저 도형을 그려요. 직접 그리지 말고요. 밖에다 대략 그려도 상관없어요. 뭐 직접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나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글상자를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도형은 크기가 얼마라고요?
20에 5. 이거의 색깔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다 다르게. 서로 다 달라요. 색깔이 이런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얘는 무슨 색깔이죠? 얘 반드시 흰색이죠? 크기 얼마라고요? 13에 13인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가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글자 넣기.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궁서 20포인트래요. 자, 궁서 20포인트로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옆에는 글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 보세요. 이것도 도형의 크기가 있어요. 도형의 크기는 대략 하는 거예요. 이 도형만큼은 도형의 크기를 안 알려줘요. 글상자는 대략 내가 맞추는 건데 이때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채우기가 없어요. 투명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점선. 근데 이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파선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글자는 굴림 18포인트예요. 가운데고요. 그것도 18. 18 없으면 18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이에요. 요게 한 세트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두 세트 더 만들어야죠? 두 세트 더 만들려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형을 하나 클릭하고요. 도형을 클릭해야만이 개체 선택이라고 떠요. 클릭하고 얘를 밖에서, 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밖에서 올가미를 씌워요. 밖에다가 올가미를 씌워요. 밖에다가. 그러면 세 개 도형이 블록이 됐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복사고, 쉬프트 눌러서 움직이면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얘를 보세요. 밑에다 먼저 넣어요. 얘를 중간에다 또 다시 드래그 해요. 왜냐면 중간에 그리고 아래다 그리는 밸런스 못 맞춰요. 그래서 밑에다 하나 복제하고 중간에 복제하고. 또 하나, 얘는 1, 2, 3은 맞아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도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도형 색깔은 다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다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뭐 노란색으로 하던 뭐 무슨 색으로 하던, 대신에 무슨 색은 쓰면 안 된다? 흰색 쓰면 안 되고요. 빨간색 쓰면 안 돼요. 뭐 다른 색깔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글자 쓰면 되죠. 2017 문학 살롱.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도형 그리는 게, 이 도형 그리는 게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막 연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형을 한 세트 그리고 그거를 클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개체 선택이 뜨니까. 그래서 얘를 올가미로 이렇게 씌우세요. 안에다 하면 어떻게 돼요? 도형이 이사가요. 얘를 안에다 놓고 움직이면 도형이 이사가니까 밖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래갖고 얘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밑에다 한번 끌고 가고 다시 얘를 중간에다 끌고 가야 밸런스가 쫙 맞아요. 그리고 도형 색깔 다 고쳐야 되고. 얘는 흰색이에요. 1, 2, 3은 흰색인데 그 뒷도형이 있잖아요. 뒷도형. 이 뒷도형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서로 다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빨간색은 써도 되나봐요. 여기에 빨간색은 있는데 서로 다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도형이 아니라 글상대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흰색을 제외한 색깔을 쓰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여기 뭐 뻘거스름한 게 나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흰색만 쓰면 안 쓰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대략 요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 내용이 점수로 보면 200점이에요. 이게 500점 만점에 시험을 보는 건데 20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은 취득돼요. C등급, 3등급으로. 근데 400점, 300점 넘어가면 B등급, 400점 넘어가면 A등급이 나오는데 얘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내용이 바로 글자 쓰는 거잖아요. 자, 먼저 제목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고 공서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했고 책갈피는 아까 넣었죠? 앞에다가요? 자, 이제는 얘를 블럭 잡아서 뭐 해야 된다? 덧말 넣기 해야죠, 덧말. 덧말. 그래서 책과 디자인. 책과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죠? 얘를 넣기 누르면 이렇게 책과 디자인은 덧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 클릭해가지고,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림 들어가는 거 있죠? 어디 갔더라?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짜리 궁서 노랑 글꼴 이름은 궁서 연색은 노랑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을 궁서로 하고 노랑으로 해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동네 클릭하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본래는 없었는데 가서 두 줄짜리 그 다음에 공서 선택하고 색깔은 면색은 노랑이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효시 얘는 한자키 눌러서 효시가 얘가 효실 맞나요? 얘가 같다. 바꾸면 되고, 이렇게 바꾸면 안 돼. 효실을 여기다가 우리말 옆에 한자가 병행 표시되는 거죠? 우리말 옆에 이렇게 해놔서 바꾸기. 효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부합 쟁점에 부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자를 바꿔야 돼요. 부합. 이 부합이야? 저 부합이야? 앞에 있는 부합이네, 저는요. 이렇게 부합,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국제도서전의 목적은 이 부분에서 우리 엔터 쳐서 글자를 쓰는 건데, 여기는 스페이스바 두번 눌러서, 스페이스바 두번 눌러서 안으로 쑥 밀어 넣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것도요, 원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내어쓰기,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하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워드 자격증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내 마음이에요. 결과주의예요, 얘는 또. 그 다음에 이북이 어디 있노? 이북. 여기다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각주. 종이 대신 컴퓨터 화면에서 디지털 파일로 읽을 수 있는 전자 매체형 책. 근데 거기가 동글뱅이 기억이죠? 요걸 바꿔야 돼. 요거 눌러서 동글뱅이 기억. 이거 가나다. 동글뱅이 기억. 이거로 바꿔야 돼요. 이게 바꿔야 여기도 동글뱅이 기억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얘를 블럭을 잡아서요. 잘 보세요. 몇 포인트인가?
9포인트죠. 야, 글꼴이 뭐예요? 3초롱 바탕 맞죠? 근데 10포인트 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본래 문제가. 여기 보시면 저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함초롱 보통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주석을 달면 9포인트로 줄어들어요. 근데 아무런 말 없잖아요. 9포인트로 하라는 둥뭐 말이 없잖아요. 그냥 10포인트로 돌려놔야 돼요. 아까 이거 여기, 아까 여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굴림 하라 그랬잖아요. 캡션도 굴림, 표도 굴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차, 이거 그러고 보니까 생각났다. 표를 안 그렸네? 표야 뭐. 두 줄짜리 들여서 바깥쪽 그리고,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아래쪽에 두줄 그리고, 블럭 잡아서 오른쪽에 두줄 그리면, 이렇게 표는 그리면 되는데, 얘는 말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었죠? 그건 무조건 10포인트예요. 그래서 10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여기다 도형 그릴게요. 아, 그림 그려넣을게요. 아무데나 클릭해놓고요. 입력, 그림. 그림 중에 몇번 그림이냐면요, 4번 그림.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글자처럼 취급 안 되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야 돼요. 문서에 포함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컴퓨터에는 이 그림이 보이는데 상대편 컴퓨터로 가져가면요, 이 그림이 빠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아래 한글 문서에 포함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아래 한글은 저장 용량이 작아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문서에 포함이 해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력서를 만들어 놓고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저장해서 보냈더니 웬걸 사진은 안 가네. 문서에 포함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생긴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기본을 문서에 포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력서 사진을 내가 이력서에다 집어넣고 저장해서 보내면 저쪽 이제 이력 인사 담당자가 내이 사진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 4번 넣고요. 자, 보세요. 요거만 쓰는 거잖아요, 요거만. 이 그림 클릭하면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 자르기를 이용해서 모서리에서 잘라버려도 돼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대략 이렇게 뭐 위아래로 잘라도 되고 옆으로 잘라도 돼요. 다 잘랐으면 이제 다른 데 클릭했다가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림의 크기가 있어요. 35에 35. 또 하나, 얘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갔더니 글자랑 그림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백에 가서 왼쪽 여백을 2mm 정도 띄우래요. 그래야 글자하고 그림이 살짝 떨어져요. 얘가 왼쪽에 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오른쪽 여백을 띄웁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서 딱 놨는데, 얘를 오른쪽에서 딱 끝으로 딱 붙여놓으면 1월 9일 얘가 안 맞네. 끝머리가 잘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놓고요, 키보드로 왼쪽 가다 보면 효시 1월 9 효시 1991년부터 출판업의 새등 그리고 여기가 등을 특별 전시한다. 여기 뒤가 또안 맞았네. 대략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 뒤에는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안 맞아도 됩니다. 그냥 크기만 맞추세요. 그러면요, 굳이 맞추려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감점 처리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서와 문서 사이에, 줄과 줄 사이에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력서라든지, 이력서는 왼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력서는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표 안에다 드림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건 표가 아니라 그냥 문 글이잖아요.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글자처럼 추구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자리 차지해도 안 되고요.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려. 글자랑 그림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잘 맞게끔 어우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주도 맞췄고 다 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원래는 이 크로바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크로바 그림을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입력에 가서 특수문자 입력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특수문자표에 가면 여기에 전각기호, 전각기호 1번에 가면은 크로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한칸 띄워야 돼요. 한칸꼭 띄워야 돼요,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는 그림을 이렇게 띄워놔서 올려놓은 것 뿐이고요. 자, 띄워놨고. 그럼 이제 얘를 블럭 잡아서 글꼴은 도듬 18포인트. 그렇죠? 그 다음,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 색깔은 빨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블럭 잡아서 아래쪽 북멘토, 도듬, 도듬, 어디가 도듬, 그 다음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밑줄, 북멘토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가서, 확장에 가서, 확장에 가서, 강조점, 강조점 체크하고, 또, 일정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자에 가서 강조점, 따로따로. 근데 보통 하다 보면 얘는 18포인트가 아니고요. 글자만 18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다 18포인트로 잡고 다시 글자만 따로 블록 잡고 해요.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못 봐가지고. 자, 보이세요? 요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블록 잡아서 18포인트니까 18포인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듬이에요. 그렇죠? 아래 것도 도듬, 위에 것도 도듬입니다. 이게 도듬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글자만,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 어디 갔어? 기본에 가서, 글자 색깔, 흰색, 음영색, 빨간색.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블록 잡아서, 18포인트, 도듬. 그리고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전체를 밑줄. 그렇죠? 밑줄이죠? 북멘토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에 가서 강조점 지정해 주는 거. 세 번째 거. 그다음에 묻다. 일정. 일정만 다시 블럭 잡아서 또 강조점에 가서 또 꾸미셔야 돼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엔터?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글은 다 써놓고 나서 그때그때 꾸미시는 거예요. 꾸며가면서 쓰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글자 쓰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큰일 나요. 그럴 때 컨트롤 1번. 예, 요거, 바탕글이라고 하는 게 컨트롤 1번이에요. 요거. 컨트롤 1번을 누르잖아요. 그럼 원래 상태로 착 돌아와. 얘도요, 제가 아까 있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1번,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막 꾸몄는데 망친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바탕글을 클릭하면 돌아오는데, 이 바탕글이 컨트롤 1번이에요.
바탕 그립 컨트롤 1번이에요. 아니면 그냥 블럭 잡아서, 근데 엔터를 쳤는데 이건 블록 못 잡잖아요. 그냥 여기 바탕글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 쓰겠냐? 그러면 덮어 쓰라 그러면 이렇게 탁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예, 컨트롤 1번 누르는 거하고 파일을 가서 되돌리기 하는 거랑 되돌리는 거는요 내가 모르고 엔터를 탁 쳤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한 거를 되돌리는 거잖아요. 이건 괜찮은데 엔터를 쳤어요. 그 딴 데를 가서 막 작업을 했어요. 되돌리면 어떻게 되겠죠? 얘가 되돌아오는 거죠. 얘가 되돌아오고 여기가 또 같이 되돌아오겠죠. 차이가 정확하게 뭐예요? 컨트롤 1번. 자, 보세요. 1단계 1, 2, 3, 4, 5, 6, 7 했어요. 난 얘만 꿈이 돌려놓으면 좋은데 이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되돌리게 하면 얘가 거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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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가죠. 이렇게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만큼 작업을 했는데 여기를 망친 것 같아. 이 부분을, 이 부분에 가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그것만 딱. 여기서 표는 제가 혹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표는, 이 표 그리는 건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예. 요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블록을 잡고요.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는데 줄 간격이 180이래요. 줄 간격이 180이에요. 그렇죠? 여기. 180으로 바꾸라는 거죠. 180으로 좀 널찍하게 띄우라는 거죠, 위아래를.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뭐야? 기억나세요, 이 부분이요? 1점 가점 여기 있네. 처음 거 1점 가점 하는 거. 그리고 사용자 정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서 1수준은 20포인트, 2수준은 30포인트라고 돼 있죠. 1수준이 20포인트, 3수준이 2수준이 30포인트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얘를 20포인트 오른쪽. 자, 1수준이고 2수준이고 2수준에 가서 30포인트 오른쪽. 오른쪽으로 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1수준이잖아요. 1수준을 20포인트로 넣으래요. 문제지 20포인트 하라고 써 있었잖아, 아까. 20포인트 여기 이렇게. 근데 어떻게 20포인트냐면요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20포인트를 했는데 이 1이라는 숫자가 오른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럼 번호가 오른쪽으로 갔죠? 자, 이 수준은 어떻게 하라고요? 30포인트 수준인데 너도 오른쪽으로 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설정. 그럼 번호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번호가. 번호가 지금 1, 2, 3, 4, 5, 6이 매겨졌죠? 근데 요 두 줄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 가나. 근데 안으로 좀 들어갔죠? 그때 요거 누르는 거예요. 수준을 내려라 그러면 슉 가나. 그럼 다시 얘가 1, 2, 3, 4로 돌아오고 요거는 다시 아래 수준을 내려라 그러면 1 가나, 2 가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것도 이제 망쳤다 그러면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자, 줄 간격은 얼마 하라고요? 180.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뭐야? 그리고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자 정의로 가서 1수준은 20, 번호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2수준은 30으로 가는데 번호가 오른쪽으로 쑥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1 가나, 2 가나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두 줄은 수준을 낮춰야 돼. 그래서 얘가 1수준이고 얘가 1수준이고 얘네들은 2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을 내려야 돼. 내리면서 얘가 2수준 되면서 안으로 들어갔잖아. 더 얘들은 또 2수준 만들면서 안으로 쑥 들어갔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표가 들어가겠죠. 표는 안 만들 거예요. 제가 시간 걸려서 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요거. 얘는 오른쪽 맞춤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정렬이고, 굴림 25포인트. 25는 없으니까 25라고 쓰고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진하게 굵게 가가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가서 기본에 가서 장평이 얼마? 105% 105% 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몇개더 남았어요? 자, 여기에 지금 도서전 소개라는 머릿말이 들어갔어요. 이 동네다 클릭해 놓고, 자, 쪽에 가면은 머릿말 꼬리말. 그래서 만들기, 여기다가 도서전 소개. 그리고 얘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고, 도둠에 10포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쪽번호 있죠? 자, 이 동네 아무 데나 클릭해놓고,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 밑으로 들어가 있죠? 똥글뱅이 1이네요? 똥글뱅이 1은 여기서 찾아야죠. 똥글뱅이 1. 줄표 있어요? 없어요? 줄표 없죠? 번호 옆에도 이렇게 작대기 그려놓은 거 없잖아요. 줄표. 없죠? 그렇죠? 넣기 눌렀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예요? 3이라고 나오죠, 당연히. 얘가 세 번째 페이지니까. 어떻게 알아? 세 번호로 다시 시작해야지. 1번으로. 그래야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근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떻게 됐나? 어? 머릿말은 안 들어갔는데, 쪽번호는 한번 매기잖아요? 뒤에서 매기면 앞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쪽번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동네 가서, 현재 쪽만 감춰라. 쪽번호. 그러면 안 보이고요. 다시 올라가면, 요거. 이 동네도 가가지고, 현재 쪽만 감춰라. 쪽번호. 그러면, 여기도 쪽번호 가려지고, 여기도 쪽번호 가려져요. 그런데, 환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래서 100페이지까지 만들었는데, 100페이지에만 쪽번호를 넣고 싶다, 이거야. 그럼 이래서 99쪽은 어떻게 돼요? 감축해야 되나, 감축이.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감축을 두번 했잖아요. 그럼 미치죠. 그럴 때는 방법이 달라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까 1번, 2번 하고 우리 컨트롤 엔터 쳤잖아요. 그런데 아까 쉬프트 알트 엔터 치는 거 있었다 그랬어요? 그 3번, 4번. 알트 쉬프트 엔터, 쉬프트 알트 엔터. 그럼 얘는 구역 나누기예요, 구역. 아까는 쪽을 강제로 나누는 거고, 이건 구역을 나눈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얘를 가로로 출력하고 싶어요, 가로로. 그럼 얘도 가로가 됐나요? 얘도 가로가 됐어요? 가로 된거 아니에요? 가로 맞잖아요. 얘를 인쇄하면 다 가로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다시 세로로 바꾸면 또다 세로가 됐어요. 다 세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작업한 거 있잖아요. 이거야? 얘는 세로로 가로로 바꿀 거예요. 가로. 글자를 크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가로로 찍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가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는 가로예요? 세로예요? 글자가 커서 그런 거고, 이거는 지금. 글자를 살짝 줄이면 얘는 가로고, 얘는 세로죠? 얘는 세로잖아요. 얘또 가로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 얘는 가로, 얘는 세로, 얘는 가로, 가로 세로가 다르죠? 지금 가로 세로를 다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1페이지는 가로, 2페이지는 세로, 3페이지는 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 구역을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페이지, 동일한 문서 안에다가 세로로 만들어라 그러면 다 세로가 되고 가로로 만들면 다 가로가 되는데, 50페이지 문서 중에서
뒷페이지서부터는 20, 한 30페이지서부터는 다 가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모두 세로 또는 모두 가로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1에서 30까지는 세로, 31에서 50까지는 가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에서 30까지는 가로로 작성을 해요. 가로로 작성을 하고 31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구역 나누기를 해요. Alt, Shift, Enter를 누르면 구역 나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역 나누기를 하고 나서 31쪽에 세로. 이거는 세로로 작성하고 31쪽에는 가로로 설정을 하면 1에서 30까지는 세로가 되고 31에서 50까지는 가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구역을 나눠야만이 페이지 여백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가로, 세로, 어떤 거는 가로. 이렇게 만들려면 가로, 세로를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 구역 나누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역을 나누면은요, 쪽번호도 안 들어가요. 아까 제가 1에서 2페이지로 넘어갈 때 구역 나누기를 했죠.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도 구역 나누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제가 쪽번호를 넣잖아요. 그럼 앞부분에는 쪽번호가 안 들어가요. 구역이 다르면. 이제 그거는 이제 편법으로 쓰는 거고요. 실제 문서상에서는 가로, 세로로 필요할 때만 구역 나누기 하시면 돼요. 그거는 보기에 가서 제가 쭉 윤곽을 해제를 하잖아요. 그럼 여백이 안 보이잖아요. 여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점선을 나타나는 거고요. 쭉 윤곽을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구분된다는 게 표시되잖아요. 그때는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사실은 문서를. 이렇게 만든 문서를 이제 완성된 문서가 이제 요거 답안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문제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문제지 갖고 댁에서 몇 번씩 연습해 보셔야 돼. 그래야 얘가 쫙쫙 붙어요, 손에. 그전엔 잘안 붙습니다. 하여튼 오늘 종강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